이 학교에서 학생 13명이 매주 1시간씩 환경오염을 주제로 한 뮤지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. 되게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. 이상한 고양이 뉴스 화이팅! 환경을 막 파괴하는 앨리스한테 깨달음을 주는 환경을 지키자 막 환경 뮤지컬입니다. 저는 앨리스입니다. 6학년 준비됐죠? 거북이를 데리러 왔는데 가자! 네! 기대한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밝고 신나게 발표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뿌듯합니다. 문화예술 사업은 꼭 학교에 필요하고 많이 저변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. 그리고 저 또한 이제 동심을 더 찾아가는 것 같아서 좋고, 근데 이런 교육들이 조금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. 평소에 그 뮤지컬에 쉽게 접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보니까 더 재밌고 더 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저희 학교 외에도 많은 학교가 이런 뮤지컬 해봤으면 좋겠고, 내년에도 비록 저희는 졸업하지만 내년에도 선생님이 청라초에 오셔서 뮤지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